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아이패드 에어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언제적 아이패드 에어를 에어가 부활을 했어요. 미니를 한 4년 만에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나. 자 봅시다. 아이패드 에어인데 사실 얘는 이름은 에어지만 아이패드 프로 10.5를 요즘 뭔가 화려한 단어가 있잖아요. 재활용한 거예요. 그래, 재활용한 물건인데 뜯어보도록 합시다. 요즘 이게 방식이 바뀌어가지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칼로 슥슥 열어가지고 예쁘게 보관을 하는 게 취미였는데 이렇게 찢어집니다. 아하 진짜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나 너무 가슴 아파. 씨.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자꾸 이걸 거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비닐을 갖다가 재포장하지 말라 그러는 거겠죠? 여하튼 보도록 합시다. 박스 안에는 한국인한테는 너무 힘든 과정입니다. 이거 언제 기다려 이거. 야! 박스 안에는 본체가 있고요. 색깔은 세 가지예요. 실버랑 스페이스 그레이랑 골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로즈 골드는 없어졌습니다. 디자인드 바이 애플인 캘리포니아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안쪽에 보면은 아이패드 에어 해가지고 있고 뭡니까? 뭔가 보증... 이자 뭐 계약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뭐 재활용할 때는 요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예전 거에다 버리고 스티커 얘기하니까 말이지만 애플 스티커 되겠냐? 애플 스티커가 여기에 용도를 항상 물어보시는데 저도 미스터리입니다. 차에 붙여야 될지 노트북에 붙여가지고 인민 에어를 에어로 만들어야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충전기가 있고요. 이 귀엽고 깜찍한 물건은 10W입니다. 10W의 아주 강력한 전기를 내뿜어주는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미니도 마찬가지고 고속 충전 자체는 지원을 하기 때문에 PD 충전기랑 USB-C에서 라이트닝 케이블이랑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MFI 인증 받은 거를 해야지 고속 충전이 지원돼요. 그 말인즉슨 아직도 라이트닝 포트를 쓰고 있다는 거죠. 타입 A의 라이트닝 포트. 그렇기 때문에 신형 맥북을 구매하셨다면 이걸 바로 꽂으실 순 없겠죠. 아, 애플은 포트 문제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몇 번 얘기했지만 자 본체는 여기에 있는데 짠짜라짠짠짠 벚꽃이 피고 있죠. 뭐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내가 해놓고도 진짜 썩은 드립이다. 자 여기에 본체가 있고요. 10.5인치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10.5를 재활용한 물건이기 때문에 10.5인치고 전면에 전면 카메라가 있고 너무 당연하죠. 후면에 후면 카메라가 있는데 후면에 후면 카메라는 카툭기가 없어졌어요. 사실 아이패드 프로 10.5 같은 경우에는 OIS가 들어가고 카툭기가 있었는데 얘는 카툭기를 없앤 대신에 카메라 성능이 많이 너프됐습니다. 얘기를 한 김에 뒤쪽을 마저 보기 시작하면은 여기에 카메라가 있고 2차 마이크, 애플 로고, 아이패드 정도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볼륨키가 있고 왼쪽에는 여기 스마트 키보드 포트가 있어요. 사실 에어 라인업에서는 이게 스마트 키보드를 제일 처음으로 지원하는 모델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이게 정통 에어 라인이라고 보다는 프로를 재활용한 모델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그래요. 아이패드 에어 2에서 거기다 키보드랑 애플 펜슬 지원을 넣고서는 가격을 올려놓고 에어를 없애서 프로 10.5를 팔던 건데 프로 10.5를 이제는 없애고 에어를 개선해서 만들었던 프로를 너프시켜서 지금 다시 에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 아래쪽에 보면은 라이트닝 포트가 있고요. 라이트닝 포트, 스피커가 있는데 여기서 또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프로 10.5 같은 경우에는 스피커가 위, 아래 해가지고 두 쌍씩 있어가지고 이 쿼드 스피커에 스테레오가 좌우로 나눴는데 이제는 아래쪽에 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스테레오긴 하거든요. 좌우가 나눠지긴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동영상 컨텐츠는 뭐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보죠. 가로로 보는데 이렇게 달려있으면은 스테레오를 느낄 수 있겠지만 어디 저렴한 기계를 사는 주제에 스테레오를 느끼려고 합니까? 라고 애플이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스테레오가 나와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스테레오긴 하지만 앞에 정면을 보면은 10.5인치의 패널이 있는데 해상도는 똑같거든요? 근데 그 저기 뭐고 120Hz 지원이 안 돼요. 어디 저렴한 기기를 사면서. 아래쪽에는 그 홈버튼이 있고요. 요거는 딸깍딸깍 눌리는 방식입니다. 터치 아이디 지원이 되고요. 뭐 그 정도 설명을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비교를 해드리고 넘어가자면 여기 이렇게 놓으면 흠집이 자주 나. 애플 거는 이 처음 사면 이 코팅이 도대체 무슨 마법을 부렸는지 모르겠는데 바람만 불어도 흠집이 나요. 무슨 아이팟의 유물이니? 화면에 이미 흠집 났어 한 30개. 무서워서 올려놓지 못하겠어요. 위에 보면은 아이패드 프로 10.5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스피커가 뿅뿅 있던 게 여기에는 없죠.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요거는 그냥 LTE 모델이라 그래요. 얘도 LTE 모델은 있습니다. 에어도. 왼쪽은 여기에 키보드 독이 있고 똑같고 아래쪽도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피커 두 쌍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고 카메라가 이렇게 더 좋지만 튀어나왔느냐 아니면 안 튀어나왔지만 카메라가 OS도 없고 성능도 많이 떨어지고 F1.7이었던 게 F2.4로 심각하게 너프가 된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을 넣으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조금 차이가 나는 애매한 부분들은
A10X가 들어가 있던 게 아이패드 프로 10.5에 얘는 A12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CPU는 아마 A12가 조금 나을 거고요. GPU는 A10X가 조금 더 나을 겁니다. 램은 3기가고 용량은 64기가나 256기가예요. 그렇게만 들으면 아이패드 프로 10.5가 아니라 아이패드 에어 3를 사야 될 이유가 뭐죠? 라고 물으시겠죠. 일단 첫 번째는 그럴 줄 알고 아이패드 프로 10.5를 단종을 시켰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저렴해요. 아이패드 프로 10.5가 처음 나올 때 우리나라에서 64기가 와이파이 기준으로 79만 9천 원이었죠. 근데 얘는 62만 9천 원입니다. LTE를 붙이면 79만 9천 원이지만 그게 비싸다고 생각하시기 전에 프로 10.5 LTE 64기가는 96만 9천 원에 육박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애플이 상대적으로 뭔가를 싸게 팔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겠죠. 대한민국. 대신에 트루톤은 안 뺐어요. 이 주변 색온도를 인식해가지고 화면 그 저기 뭐고 화이트 밸런스를 갖다 맞춰주는 거 있죠.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이런 색이지만 지금 우리 스튜디오 안을 보니까 이 색이 자연스러워 보이겠다 해서 맞춰주는 제가 사랑에 맞지 않는 이 기능도 있고요. 뭐 제스처 같은 거는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웃기는 게요. 구형 아이패드를 쓰시는 분들은 다 동감을 하시겠지만 여기에 홈버튼이 있잖아요. 홈버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스처가 들어갔죠. 홈버튼을 없애버린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제스처를 쓰는 것도 된다는 거죠. 이런 거에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살짝 올려가지고 독을 꺼낸다든지 휙 해가지고 홈으로 나간다든지 하는 것도 쓸 수 있어요. 약간 듀얼 액션 같은 느낌이 돼버리는 거죠. 이 라인업이 너무 복잡해졌어요. 그냥 아이패드 있죠. 뭐 저기 안 붙은 9.7인치 아이패드 미니 있죠. 8인치, 아 7.9인가요? 그 저기 미니 있고 아이패드 에어 있죠? 옛날 프로인데 에어로 리네이밍 된 에어 아이패드 프로 있죠? 그리고 프로는 또 11이랑 12가 있죠? 12.9가 아 헷갈려 이 그냥 몇 개 나열하는 것도 헷갈려 죽겠어. 정신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요거에 가장 큰 가치라고 한다면은 사실 옛날 에어 같은 경우에는 애플 펜슬이 안 돼서 프로로 강제로 업그레이드를 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애플 펜슬을 지원합니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쌍으로 연결을 하면 됩니다. 뭐 욕하는 것이 아니고요. 페어링을 갖다가 페어는 쌍이니까 쌍으로 연결한다고 애플은 표현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애플이 순우리말을 사랑한다고 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쌍도 한자고 연결도 한자야. 조사 빼고는 둘 다 한자야. 순우리말은 아닌 걸로. 뚜껑을 넣고요. 그 애플 펜슬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양과 이제 뚜껑이라는 표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펜슬 2를 지원을 안 해요. 사실 펜슬 2를 지원을 하려면은 뭐 미니 5세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이드에 일단은 붙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겠죠. 이 디자인을 새로 해야 되고 무선 충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설계를 좀 많이 바꿔야 되겠죠. 한마디로 재활용을 더 쉽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메모 같은 앱에서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할 수 있겠죠. 뭐 기본적인 거 다 됩니다. 이렇게 기본 필기 되고요. 이렇게 슥슥 해가지고 뉘어가지고 하는 것도 되고요. 강약 조절 당연히 되고요. 팜 리젝션 되니까 손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도 그냥 필기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얘도 좀 눌린다. 미니도 그랬는데요. 얘도 힘을 주면은 조금 눌리네요. 근데 미니만큼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얘는 120Hz 지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덜 자연스럽긴 합니다. 지금 이 카메라 30프레임이어가지고 안 보일 텐데 프로는 프로 10.5는 이렇게 되잖아요. 스크롤이 슝 슝 에어 같은 경우에는 스크롤이 이렇습니다. 훨씬 덜 자연스러워요. 근데 첫인상으로는 괜찮아 보이네. 제가 프로 10.5를 워낙 만족스럽게 써서 그런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똑같이 생긴 물건이다 보니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여러모로 조금 괘씸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역시 잘 만든 기계라서 기계 자체는 굉장히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사실 제일 신경 쓰이는 건 그거긴 해요. 스피커가 이쪽에 없다는 게. 왜냐면 감상하다 보면 한쪽만 들리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거슬려요.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아이패드 같이 화면이 큰 거에서는 더더욱 이제 좀 흠을 깨는데 여하튼 그거 플러스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차이가 없을 걸로 용량도 동일하고 그리고 액세서리도 다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애플답지 않게 스마트 키보드도 똑같이 쓰실 수 있고요. 커버도 똑같이 쓰실 수 있어요. 사이즈 똑같은 거에도 극성을 바꿔가지고 일부러 못 쓰게 만들던 애플임을 생각하면은 뭐 상대적 해제라고 정말 이런 거 가지고 고마워해야 되는 회사가 있다니 뿌충 빠충 이런 걸로 고마워해야 하는 회사가 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10.5고요. 500니트까지 올라오고 DCI-P3 되고요. 뭐 기본적인 거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 10.5 라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회사식 장명으로 하면은. 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네이버 TV에서 만나는 거 잊지 마세요.